여러분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딸기, 사과, 배, 오렌지, 포도, 복숭아. 성문이는 복숭아, 어흥이는 서가. 그러고 보니 과일 모양이 다들 둥글둥글해요. 과일은 왜 둥글까요? 혹시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틀려도 괜찮으니 과일이 왜 둥근지, 둥글면 무엇이 좋은지 어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동그란 게 이쁘니까요. 씨가 둥그니까 과일도 둥글죠. 어느 쪽을 먹어도 다 맛있으라고요. 둥글면 햇빛을 고르게 받아서 과일이 잘 클 것 같아요. 가운데 씨를 보호하려고 둥글둥글하지 않을까요? 과일이 잘 굴러가라고요. 그래야 멀리까지 씨를 퍼뜨릴 테니까요. 과일을 둥그면 비가 올 때 빗물이 잘 씻겨내려 가잖아요. 물이 덜 흡수되면 과일이 더 달달해진대요. 껍질에 붙은 해충이 잘 미끄러지라고요. 어때요? 재밌죠?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과 비슷한 답이 있나요? 정답은 없어요.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답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과일처럼 동그란 모양을 구라고 해요. 동그란 모양, 즉 원이나 구는 같은 부피일 때 표면의 넓이가 가장 작습니다. 과일로 설명해 볼까요? 구 모양인 과일은 다른 모양의 과일보다 같은 부피일 때 껍질의 넓이가 가장 작습니다. 껍질의 넓이가 가장 작아지니 껍질을 만들기 위한 힘도 그만큼 적게 들어요. 효율성 면에서 구는 과일의 열매가 최대한 커지면서 둘러싸는 껍질의 양을 최소한으로 작게 해줍니다. 껍질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작을수록 수분이나 과즙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이 머금을 수 있답니다. 우리가 추우면 몸을 웅크리는 원리와 비슷해요. 체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구 모양의 과일에는 이러한 섭리의 이치와 원리가 녹아 있답니다. 자, 그럼 구의 특징을 체득할 수 있는 과일 주스 만들기를 해볼까요? 똑같은 과일 주스를 두 개 만들고 얼음 모양만 서로 다르게 해볼 거예요. 물의 양이 같은 가얼음과 구얼음을 준비해 봅시다. 주스를 가급적 오랫동안 시원하게 마시고 싶다면 어떤 얼음을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구 모양이랍니다. 구 모양의 얼음은 같은 부피일 때 표면적이 작아서 천천히 녹기 때문에 가얼음보다 더 오랫동안 시원해요. 참 신기하죠? 과일이 둥근 이유는 이렇게 수학으로도 설명이 된답니다. 우리가 사는 섭리의 진리적 세상 모든 것이 체계, 논리, 합리적인 이치와 원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어때요? 구라는 도형이 새롭게 보이나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섭리적인 수학 놀이에서.